여수 백야도에는 떠돌이 고양이들이 참 많다. 어딘가 기댈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그런 양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기댈 곳을 찾아다닌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나의 마음을 편하게 기댈 무언가를 찾는 것. 우리 모두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여수에서 맞이하게 된 설날. 강원도에서 여수로 가족들이 놀러왔습니다. 함께 맛있는 백숙도 해먹고 떡국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설날을 지내고 맨시티가 떡밥을 넣어서 아마 세레머니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구독자님들과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진짜 잘 먹네. 피자 씹으게 잘했네. 여수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꼬마 구독자들을 만나 함께 피자 파티도 하면서 여수에서의 즐거운 나날을 보냈었네요. 꼬마 구독자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한 달 살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또 초등학생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안나게 피자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민박집 사장님이 또 놀러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또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또 보내려고 합니다. 또 숙박 오신 구독자분도 있었고 지금도 또 구독자분들 만나고 아주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피자 먹으니까 맛있네. 계속 이제 돼지고기만 먹고 막 했었는데 오랜만에 피자 먹으니까 역시 피자는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지. 미국에서는 계속 피자 햄버거 그런 것만 먹었으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장난 아니게 먹네 진짜. 근데 막 먹는 모습만 봐도 되게 막 내가 기분 좋은 거 있잖아. 내 아들들도 아닌데 아들을 낳은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그런 기분을 느껴봅니다. 네 사장님. 대빨이 형. 네. 어디 시내 나가는가? 네 지금 잠깐 또 나왔어요. 지금 바다에 나왔는데 거기도 잘 안 물고 들어올 때 그 닭이란 말이 저 사올란가 그 저 정육점 같은 그 닭판 데 있어 그 시장에. 그래갖고 이거 어차피 거기 안 무니까 들어가서 저 장작 불 피워놓고 고구마 구워먹고 저 거기서 가고 장작 불 피워놓고 그러고 놀게. 네. 닭 한 마리 닭 저 큰 거 주라 그래갖고 저 여기 그 동네 그 상구랑 같이 삶아 먹어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에 그래. 네. 짜잔 완벽하게 닭이랑 지금 왕창 사왔지요. 네 사장님 저 도착했어요. 집이에요. 그 불 피워놓고. 네. 아직 바다에 있으니까. 네. 닭 저 그 토마리 넣고 저 그 저 그 마늘이랑 넣고 삶아. 네 제가 해놓을게요. 그렇게 그렇고 네. 이거 좀 더 해보자 그러니까. 네. 아 아직 낚시 중이시구나. 제가 이거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오케이. 네. 닭 투하. 아, 이 백숙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그래도 너무 좋아. 야, 이제 좀 스팀 좀 받는 것 같다. 보약이 끓고 있어, 보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낚시 잘 잡으셨어요? 그대로 맛좀 보게 생겼네요. 와, 뒷발이 오늘 생일이야. 와. 우와, 씨, 장난 아니네. 우와. 이래갖고 나보다 싸르라고? 장난 아니네. 계속 불 피워놨구만. 네 이것도 완전히... 거의 뭐 다 됐어요 이것도. 빨리 이제 자기 야부르고만 이제. 나보다 더 잘해 이제. 이것도 거의 한 1시간 넘게 지금 끓이고 있어. 네, 거의 됐어요 이제. 대빨이가 원래 그게 피자백 뒤집기 따라가지고 그래갖고 그들 알아. 그런 사람들 다 뭘 모르지. 아빠 좀 기억 안 해. 아빠 나이 갖고 요 지금 이런데 다 잘라. 아, 네. 뭐야? 엄청 크네. 아 물을 넣을 때 딱 물.
아, 이제, 너무 잘 나와요, 이제. 이제 흘러. 예. 네. 대박. 야, 네. 어깨 완전 만사. 오케이, 완전. 작년도 길었네. 저쪽 먹어. 저쪽 먹고. 그냥 흘래. 그냥 이거 잖아. 형 먹어봐. 네. 우와. 꽤 좋아해? 네. 신기하게 잘 먹어요.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노래미 아닌 것 같은데? 노래미 같은 거 뭐? 야 진짜 잘해서네. 잘해서 이건 방금 잡은 것이라서 진짜 이거 바로 잡아갖고 살이 탱탱해. 그러니 이제 잡아갖고 한 시간, 두 시간도 안 했는데 지금 진짜 오, 엄청 탱탱하네. 맛을 안 해. 막걸리 한 번 따라서. 왜? 아 너무 좋은데? 고정리에서만 넣어라. 막 그냥 상자만 빼고 막 썰고 있는 게. 자연산에 자연산. 닭도 지금 완벽하게 이거. 매운탕도 있잖아. 아, 그 아침 막 콧물이 막 졸려 나는데 그때 좀 트러블이라고. 강원도는 회 많잖아요. 동양 가면 회집에. 네, 동양 가면. 근데 이렇게 직접 잡아서 먹는 적은. 아, 회집이지. 이거 바뀌어. 깃발이 어떻게 생각해? 아, 뭘 눌러? 아니, 그쪽에서 보고 찍어야지. 뭘 눌러야지. 아니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하도 거슬게 돼갖고 갯바닥이 거슬게 저 유튜브에 광고를 많이 했구만 내가. 다들 잘 모르잖아. 갯바닥이 광고를 다들 재밌다고 막. 아니 일본간다며. 네 3월쯤에 어 그쪽도 세계적인 우리야. 지금 여기 지금 백야도 와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야 검은도가 검은도 그쪽 와도 좋아. 아 검은도 어제 갔다 왔어요. 검은도. 아 고흥 어땠어 고흥? 아 고흥도 너무 좋았고 거기 팀장님이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더 많았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원래 그 친구가 그런 친구야. 내가 말했잖아. 재밌는 친구야. 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금호도 갔다 왔는가? 아니 금호도는 못 가. 이번에 날씨 좋을 때까지 금호도는 여름에 이렇게 그럴 때 다음에 나중에. 아 근데 여름 때도 한번 더우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 내가 말했잖아 처음에. 네. 나 절대 빈말 안 해. 여기 지금은 계속 사기 안 좋고 사람도 없을 때만 넣었는데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와볼만은. 진짜 좋아 그럼. 금호도는 나중에 있게 나갈 때가. 다음 영상에 사장님 또 나올 거예요. 뭘 또 나와? 나 애기가 있고. 그 사장님 철학이 그 나 딱 나올 거예요. 정도는 그게 딱 나올 거예요. 그럼 또 난리 날 거예요 이제. 마을 사장님 아주 멋진 분이시네요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상구 형님 나오시고 같이 배 타고 가는 거. 다 찍었어? 네, 다 찍었죠. 맨날 두고 다니게 우리 말은 다 너무 데 난리가 나 이게 햇소리 했다 가는데. 처음에 나는 그때 막 했어. 그러고 나는 이제 죄송 준다 했더만 막 물에서 나온 것부터 해서 다 찍어놨더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거석이가 보이잖아요. 거석이 울뚝길만 쓰잖아. 거석 거서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처음 들은 거야. 이게 댓글을 보니까 전부 다 거석이 보인다냐고. 새로운 나라냐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요 동네에서만 쓰거든. 여기 전남 동북 쪽에서 거시기는 들어봐도 거석은 잘 몰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는 거석이라 그래. 아니 날씨 좋았을 때 여기 하와도 꽃섬이랑 한 번씩 다 둘러보지. 우리 환경을 제일 넣어. 날씨 안 좋을 때 좀. 야 그 간당체 그래도 좋아 죽겠단다 아무튼. 네 가만히 있어도 좋아요 진짜. 아 난 여기 하루라도 더 있으면 나는 미쳐버린 게 있어. 저번에 커피 마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나 밥 안 차려주냐. 나 또 얻는 거 갖고 또 밥 차려주러 왔지. 그리고 네가 소자다. 아버지 나 파출분해. 그러니까 형은 네가 파출분지. 아니 오늘 다 묵어도 넘어갔네. 어? 오늘 다 묵어. 대빨이 뭐라 그래 나 묵어. 네. 시간 금방 가봐. 갔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일본도 가고 크루즈도 가고 다니다가 나중에 혹시 시간 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러고 와. 아 진짜 그냥, 한번 그냥 가서 하고 갈게. 아 여름에 진짜 한번 더우고 싶어 여기는 진짜. 오지마 더워. 왜
거 이렇게 바닷가가 넣으면은 무슨 나 개봉으로 가고 싶어. 여름에 바 보트 타고 쫙 나가면 진짜 좋을 거야. 알았어. 나 나중에 니랑 공포트 하나 묶어 줄 텐데. 그럼 니 대빠리가 그 자기 구독자 그 그 선생님들 그 계속 와보니까 보람길 그래 저라고 그 배도니 뭐 다섯 개 정도 하더니 그러니까 갈 지금 엄두가 안 나버려. 시간이 없다니까. 편집해야지. 뭐든지 마음만 바빠갖고 지금 그대로 안 되고. 앞에 오랑지다 섬이다 내려주면 되지. 어, 섬 둘레. 어, 근데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약간 무인도 같은 데서 하루에 빵. 무인도야. 앞에 뛰면서 그 무인도야. 여름 때 한번 제가 볼게요. 오랑지 거기서 딱 임박했습니다. 식수만 갖고 들어가면. 고기 잡아가지고 해먹고. 바로 보이는 섬. 그래서 저 안 되면 사람 살려 하고 거기서 조금. 우리 산에는 안 가봤겠네? 네. 큰 산은 왜 안 가봐? 선지만 봤다고 생각해. 일본 오키나, 오키나와가? 맨 위에서 끝까지 그것도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해. 자전거 좋아한다. 네. 아니 그냥 보트 하나 사갖고 해. 가려고. 아 그것도 아 근데 유람 다니면서 네. 그 요트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딱 한 바퀴만 딱 돌아. 그래 그 배 타고 다니. 네. 바람 부는 대로 도시 가잖아. 네. 그런 자격증 따가지고 연수를 그거 있잖아 서울동에. 네. 구독자 100만 되면 또 와서. 구독자 100만 되면 또 온다 지금. 나 어, 대박 초대박 나게. 나 거울 잡게 생겼다. 초대박 나게. 거울 잡게. 백야도를 아예 진짜 테마파크로 만들게 아주. 거울 잡게라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다. 형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맞습니다. See you again. 네, 제가 아니, 무조건 여름에 또 올 거고. 무조건이야. 100만 넘으면. 그때는 뭐 그 콩 과한테 이야기 그랬다 딱. 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100만 유튜브. 그런 거 하지 마요. 100발이야. 제방문 해야겠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네. 네. 그래요. 형님 잘 쉬다 가. 네. 아우. 야 진짜 제대로 포식했네 오늘. 진짜 레어 자연산 회에다가 백숙에다가 지금 매운탕 끓여놓은 거 먹지 못했네. 진짜 나중에는 구독자 100만이 돼가지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완전히 관광 도시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오늘 또 느낀 거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나는 것 같다. 나는 인복이 좋고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이 시골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다시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백야도의 블루베리 민박집도 여러분 많이 찾아와주세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봅시다. 안녕 안녕. 아이고 날씨 너무 좋다.